새해 첫날 밤 만취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창업을 준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는데요. 꽃다운 청춘의 꿈이 만취 운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하얀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두 대가 순식간에 쓸려나갔고 앞 차량에 타고 있던 27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미용 관련 학원을 다니며 창업을 준비하던 20대 청춘이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다 꿈인 꿈인 거 같아. 꿈도 아니고 이거 현실도 아니고 힘이 들어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정 씨는 나만의 가게를 꿈꾸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그토록 소망했던 가게를 열기 위해 계약을 마쳤고 가족들은 정 씨의 새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엄마 나 빨리 가게 하고 싶어. 그냥 꿈에 부풀어 있으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니까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밤중에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한 가정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더군다나 사고 다음 날은 정 씨가 꿈꾸던 가게 인수를 마무리 짓기로 한 날이었기에 가족들의 슬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빼올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쓰려고 뭐 핸들이라고 사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거기 뭐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간판 이름도 다 정해놨거든요. 소박하고 화목했던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은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가 흉고를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창법이 있다고 해도 전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옛날하고 비슷하잖아요.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웃고 살 거 아니에요. 잊어가면서 저희 애들을 이러고 있을 거고 살인죄잖아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